재밌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인암 치료 및 합병증 관리입니다. 이번 강연은 진료실 내에서 저의 이제 환자분들을 하고 그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거 진료실 내에서 바빠서 설명 못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인암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암은 이제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암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 생식기 구조하고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돼서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것은 난소죠. 난소는 아시다시피 난자가 만들어지고 발육되고 배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장기이고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하고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난관 혹은 나팔관이라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운송되는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수정란이 난관을 통해서 다시 자궁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궁이고요. 자궁은 이제 체부랑 경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궁 체부의 가장 안쪽이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 얇은 막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고 태아가 발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은 뭐 성교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출산 때 태아가 나오는 산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식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구조마다 그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그리고 옆에 있는 나팔관에 생기는 나팔관암 혹은 난관암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난소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났더니만 담당 선생님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팔관암이다. 난소암이 아니고 나팔관암이다. 이건 놀라실 일은 아니고요. 난소암하고 나팔관암은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치료 방법하고 예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에 발생하는 자궁 내막암이 있고 자궁벽이라고 해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암을 특히 자궁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 경부암이 있고 질에 발생하는 질암 그리고 외연부에 발생하는 외연부암 이렇게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부인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유방암을 포함해서 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방암은 남자도 유방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냥 유방암까지 포함해서 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발표한 여성암 등록 통계를 보시면은 자궁경부암하고 난소암은 여성암 10대 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0대 암 약간 바깥쪽에 자궁내막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을 포함해서 3대 부인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부인암은 최근 들어서 그 발생률에 좀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99년부터 2014년까지 보시면 아주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이 자궁내막암입니다. 반대로 자궁내막암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난소암은 이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2014년에 끝났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나 얼마 안 지나서 이 빈도가 역전이 돼서 자궁내막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암의 발생률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궁경부암의 그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이 돼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개발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궁내막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자궁내막암은 서구 선진국가에서 제일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국내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고 식생활 습관도 이제 서구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 사회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부인암에 대해서 각각 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치료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그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몇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생 원인으로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983년도에 독일의 생물학자인 헤랄드 하우젠 박사가 발견을 하고 이것이 경부암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에 이것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밝혀진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 중에서 16번형하고 18번형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궁경부암에 잘 발생하느냐 이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예전에는 뭐 성경험을 일찍 시작했거나 뭐 성파트너가 많은 등등 이러한 문란한 성생활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명확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경부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금방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궁경부 상피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궁경부의 표면 피부처럼 생긴 상피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여기에 상처가 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세포를 감염을 시킵니다. 물론 면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감염 이걸로 끝납니다. 병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면역이 없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을 해서 세포를 암세포 모양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암세포 모양으로 변한 것들이 상피층을 조금씩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자라면은 그때는 암은 아니고요. 암 전 단계인 상피내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상피내 종양 1기, 1단계, 그 다음에 3분의 2까지 오면 2단계, 그 이상 가면 3단계. 그래서 이거를 암 전 단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서 상피층의 제일 아래층인 기저막을 뚫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에서부터 이렇게 경부암이 생기는 데까지 7년 내지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부지런하게 받으신다면은 암으로 가기 전에 2단계에서 대기 발견을 해서 완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암은 자궁경부의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시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자라서 자궁경부 전체로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는 주로 주위 조직으로 이렇게 침범에 들어가는 양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뚫고 나가게 되면은 자궁 주위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쪽으로 침범을 해서 자라 들어가고 지를 통해서 밑으로도 자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경부암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병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대개암이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궁경부암 1기는 자궁경부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아주 초기고요. 자궁경부암 2기는 자궁경부를 조금 벗어나서 지를 침범했거나 자궁경부 주위 조직으로 이렇게 침범해 들어간 경우죠. 그래서 1기하고 2기를 대개 초기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기는 거기에서 조금 더 자라나간 겁니다. 지를 저 아래쪽까지 자라나갔거나 자궁 주위 조직을 더 많이 침범을 해서 골반뼈 근처까지 침범해 나간 경우를 3기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병기가 조금 바뀌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도 이제 3기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4기는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을 이렇게 뚫고 침범을 해 들어갔거나 자궁경부 이외의 타장기 간이나 폐, 뼈, 뭐 뇌 이런 데 전이가 있을 때를 4기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는 조기 검진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80% 이상이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1기나 2기 때 발견이 되게 되고요. 1기나 2기 초까지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수술을 주로 시행받게 되고요. 조금 진행이 돼서 2기 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에다가 저용량 항암제를 추가해서 치료받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말, 간이나 폐, 뼈 이런 데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항암 치료를, 항암제 치료를 시행받게 됩니다. 그 초기에 시행받는 수술적 치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병기 1기 중에서 가장 초기인 경우를 1A1기라고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2단계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전 단계인,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단계에서는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추형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는데요. 여기가 자궁경부입니다. 자궁경부 입구고요. 주로 병은 여기에 생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포함해서 이렇게 원추형, 원뿔 모양으로 도려내는 시술로 치료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끝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단계에서는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면은 자궁 경부하고 체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요.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단순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주로 암이 아닌 경우 시행하게 되는 그 자궁 절제술인데, 그냥 이렇게 자궁 경부하고 자궁만 포함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크기가 조금 작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범위 자궁 절제술은 말 그대로 자궁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궁 주변 조직까지 넓게 포함해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궁은 여기까지만 자궁이고요. 주변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암이 처음에 자라나가는 방향이 자궁경부를 뚫고 자궁 주위 조직으로 먼저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할 때 그렇게 자궁 주위 조직까지 넓게 포함을 해서 제거를 해야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범위 자궁 절제술에다가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항상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골반이고요. 여기가 자궁입니다. 자궁 주위에 보면 큰 혈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동맥이고요. 그래서 이 큰 혈관 주변에 보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림프절이라고 부릅니다. 암이 잘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술도 반드시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가 자궁이니까 요 부위까지 포함을 해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 본인의 수술 기록지에 이게 적혀 있으면 여기까지 있는 림프절의 많은 부분을 제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림프절은 사실 뭐 세균이라든지 나쁜 세포들을 걸러주는 그런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라서 암 세포가 여기 걸려서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거하게 되고요. 다행히도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는 난소는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난소를 되게 보존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폐경이 가깝다거나 폐경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난소 보존의 필요성이 낮으니까 함께 제거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자궁 경부암의 수술적 치료고요. 그러면은 이제 1, 2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수술만 하면 치료가 끝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 2기에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수술로만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는 수술하고 보조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걸 보조요법이라고 부르고요. 한 20% 정도가 보조요법을 받게 되는데 수술 때 떼냈던 자궁을 포함한 조직들로 병리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조직 검사 결과에서 환자분은 재발의 고위험군입니다. 저위험군입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요법을 해야 재발률이 저위험군만큼 저위험군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요법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에다가 저용량 항암제를 추가해서 시행받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이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시행하는 항암치료는 항암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에다가 저용량 항암제를 곁들이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한 10% 정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줄 목적으로 쓰는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궁경부암 발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서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궁경부암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젊은 나이대에 젊은 여성에서의 자궁경부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 여성이거나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적출술,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병기가 1기이면서 2cm 이내인 경우에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이외로 암전이가 없다라고 수술 전 검사들에서 명확히 나와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자궁 포함해서 전체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궁경부하고 자궁경부 주위 조직만 제거를 하고 자궁과 질을 연결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출산을 꼭 하셔야 되는 분만 시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미 출산을 완료하신 분은 이런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적게 주면서 암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개발된 약이고요. 자궁경부암에도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혈관 억제제로 잘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근데 모든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 진단됐을 때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4기 말에 전이성 자궁경부암 그리고 이전에 이런저런 치료들을 다 하시고 재발성 자궁경부암에만 지금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독요법은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항암제에다가 추가해서 병합으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쓸 경우에 기존에 항암제 치료만 했던 경우보다 생존율이 좋아지더라. 그렇게 연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자궁경부암의 예후, 치료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1기는 그 5년 생존율이 90%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년 생존율은 그냥 완치율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암 치료를 하시고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은 그냥 완치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는 완치율이 90%, 2기는 70%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조기 검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자궁경부암 치료 성적의 국제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의 치료 성적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 10% 이상 좋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자주 받는 거죠. 자궁경부암이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그리고 그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니까 그게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좋은 검사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자궁경부 세포 검사보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로 조기 검진을 그 시행하는 주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만 조기 검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가지면 암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신다면은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은 이제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궁내막암 치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은 말씀드린 대로 자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얇은 막인 자궁내막에 발생하는 암이고요. 서구 선진사회에서 제일 흔한 부인암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궁내막암의 원인 또한 좀 잘 밝혀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여성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과다하게 자극을 해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궁내막암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비만, 당뇨, 네, 그리고 미인부 옆에 있는 것은 내막암 발생이 몇 배 증가하는가, 정상인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이거는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리주기 때 나오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된 이후에도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으면은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내막암의 발병 원인하고 비슷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과자극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궁내막 조직이 세포 변성을 일으키면서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가끔 자궁내막증하고 자궁내막증식증하고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궁내막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식증은 어떻게 보면 암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전환병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궁내막암은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에 그 월경 이외에 비정상적인 출혈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 때문에 병원에 일찍 오시게 되고요. 대부분 질초음파 검사를 해서 자궁내막에 이상이 보인다라는 소견을 받고 자궁내막 조직 생검을 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흔히 소파술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의 80% 정도는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아주 잘 되고요.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암이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병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자궁벽을 조금 자궁내막하고 자궁근육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1기라고 부르고요. 자궁경부를 침범한 경우가 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는 자궁을 뚫고 나가서 골반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를 3기라고 하고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3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에서처럼 방광이나 직장을 뚫고 침범을 했거나 복강 내 장기 그리고 타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4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암의 치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궁절제술을 하시게 되고요. 이 경우는 자궁경부암하고는 달리 그냥 단순 자궁절제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이 자궁내막암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소나 나팔관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인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난소난관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절제술은 자궁경부암처럼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여성이고 뭐 일기에 아주 초기 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난소를 보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인 경우에도 수술로 끝나는 경우는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는 자궁경부암에서처럼 병리조직 검사에서 재발의 고위험군입니다. 이래서 보조요법을 하게 되고 대부분 보조방사선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는 역시나 병기가 4기 말인 경우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경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암도 최근 들어서 젊은 여성에서 그 발생 빈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다 완료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궁내막암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에서도 이 자궁 보존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내막암에서도 보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역시나 미혼 여성이거나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경우에서만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이 자궁내막에만 국한되어 있고 자궁근육층으로 침범이 되지 않은 경우하고 그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분화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화도 1단계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치료는
호르몬 요법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요법을 고용량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여성에서 출산 때까지 일시적으로 병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출산을 완료한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치료 성공률은 100%는 아닙니다. 시도하신 분들 중에 한75% 정도 성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바로 출산을 하지 않고 치료 이후에 경과 관찰하시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다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자궁 내막암의 치료 성적은 이렇습니다. 1기는 완치율이 아주 높죠. 95%까지도 보고되고 있죠. 그다음에 2기는 약 75%.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돼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궁 내막암의 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비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임신과 수유를 하는 것이 내막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난소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난소암은 자궁암하고는 달리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복부 팽만이나 배에서 뭐가 만져진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암하고는 달리 7, 80%가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예후가 제일 안 좋은 부인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병기도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1, 2, 3, 4기로 나누고요. 1기는 난소에만 있는 경우, 2기는 난소를 벗어나서 골반 내에 있는 다른 장기를 침범한 경우, 3기는 림프절을 침범했거나 복강 내에 있는 골반하고는 다르죠. 상복부에 있는 다른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3기가 되고요. 4기는 간, 폐, 뇌, 뼈 등등 타장기, 복강 이외의 타장기를 침범한 경우를 4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종양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항암제 치료를 6차, 대개 6차를 시행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표적 치료제를 병합을 하게 되고, 몇 가지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표적 치료제를 유지요법으로 1년 정도 쓰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항암제를 세번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같은 치료를 쭉 진행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뭐 어떤 거를 쓰든 치료 성적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그 치료를 맡으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 수술적 치료를 보시면은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는 종양 감축술이라고 부릅니다. 뱃속에 아주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인데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종양 감축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목적은 뱃속에 있는 모든 종양을 다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일 다 제거가 안될 상황이라면 최소한 잔여 종양의 크기를 뭐몇 개가 남아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를 1cm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요법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임신 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고요. 1기인 경우에만 시행을 할수 있고, 향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황에 맞추어서 치료자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의 항암화학요법은 표준요법으로 잘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맥주사로 맞는 항암제이고요. 파클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의 조합을 3주 간격으로 대개 6차까지 시행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난소암의 표적 치료제인 아바스틴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는 앞서 말씀드린 종양 감축 수술이 1cm 미만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거나 4기 말로 다른 장기에 암이 남아 있는 경우에 주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약 1년간은 아바스틴을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준요법이고요. 난소암의 표적치료제는 자궁경부암의 표적치료제하고 동일합니다.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혈관 억제제이고요. 최근에 또 림파자라고 하는 드시는 약이 표적치료제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처음 진단 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재발암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BRCA 혹은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난소 유방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항암제 치료 이후에 단독 유지요법으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합병증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인암 치료를 하고 장기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그 합병증은 주로 손발저림하고 림프 부종입니다. 하지의 림프 부종. 손발저림은 주로 사용하셨던 항암제 때문에 발생하는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통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조금씩 경감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뭐 여기 읽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증상이고요.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 신경통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을 해주실 거고요. 주로는 이제 손발을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굽이 낮은 편안한 신발, 그다음에 또 편한 양말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은 이제 뜨겁거나 차가운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실 때에는 감각이 좀 떨어져 있어서 손을 비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감각이 좀 무뎌졌다 그러면은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 지팡이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손발 운동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이런 것들도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장기간 고생을 하게 되는 합병증으로 하지의 림프 부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잘 생길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한 이후에도 생길 수 있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부종이 잘 오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심한 정도가 환자분들마다 다양한데 나는 하지 부종이 생겼다가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으면 빠진다. 그러면 아주 경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무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올려서 눕는 것이 좋고요. 다리의 혈액 순환이 증가되면은 붓습니다. 제일 흔히 하는 것이 조교기입니다. 조교기는 림프 부종이 안 좋으니까 다리가 붓는 동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면은 이 감염증이 부종 있는 부위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피부를 항상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지 부종이 심해지는 상황은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상황도 있지만은 다리에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부종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부종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다리에 붕대를 감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가 부종에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 림프 부종을 나쁘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림프 부종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면 운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근데 나는 뭐 부었다, 또 다리 올리고 자면 빠진다 이런 상태고 더 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 가지 운동이 오히려 림프 부종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하는 유연성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메즈말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부인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부인암이 초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완치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재발암이나 진행하면서도 새로운 치료들이 계속 개발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부인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